방금 두번 연이어서 이렇게 품어주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3년 가까이 노력을 하니까 완전히 반전이 돼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거의 80 정도 되시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함께 노력하는 게잘안 됐고 아무리 좀 품어도 드리고 잘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잘 해도 전혀 세 마디 이상 잘안 들으시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우자처럼 정리를 하고 할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함께 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요.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의 연세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게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타이시 성붓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들이 더 해탈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부지간은 일륜지도로 만나는 게 부부지간이고, 부모지간,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 부모와 자식관계는 천륜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륜과 천륜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은 일륜지도라서 이치에 맞지 않으면 깰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지도이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버린다든가 의리를 끊는다든가 이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는 지금 질문자만큼 공부도 안 했고 또 옛날 분이고 또 옛날 상식에 묶여 있는 분이고 그리고 모든 질량이 본인보다 낮아요. 근데 본인은 공부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지식도 더 풍부하다. 거기다가 우리 이제 도원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게 모순인지도 알고 이렇게 깨우치고 공부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훨씬 질량이 높은 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와 내 질량을 놓고 비교하면서 부모를 낮다고 평가한다든가 나는 높다고 평가한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부모를 대하면 안 된다. 내 질량이 높으니까 봐봐요. 부모 하는 모습이 다 보여. 모순도 보이고, 문제점도 보이고, 질량이 바닥인 것도 다 보여.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예를 들면, 너무나 설득을 해도 안 통하니까, 그냥 의리를 끊어버리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외면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자식 잘못이다. 언제나, 더 깨우치고 더 질량이 높은 사람이 품게 돼 있지 질량 낮은 사람이 품는 법칙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를 많이 하고 깨우치고 마음 질량이든 깨달음 질량이든 지식 질량이든 질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품지 못하는 법이에요. 법칙이. 그러면 본인의 질량이 높은 사람이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고 품고 바르게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부모가 질량이 낮다고 왜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까 하고 탓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부모를 이해도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 문제는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그래 내가 말씀드리는 건 부모님이 질량이 낮고 상식이 안 통하고 앞뒤가 막혀 있고 모든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이건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말하는 거지.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며 본인이 풀어가야 될 숙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인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부모님 부족한 걸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 모습을 인정해 드려야 돼. 어떻게? 아, 부모님 모습은 저런 분이구나. 아, 애기처럼 질량이 낮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보세요. 좀 지혜롭지가 못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지식이 모자라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냥 탓하지도 말고 설득하려도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줘야 돼.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시더라도 이치 안 맞더라도 그냥 그러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본인이 부모랑 융합을 할 수가 있지.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갈등은 더 커집니다. 절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모님 뜻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지 못하게 뭘 부탁을 하거나 바르지 못하게 본인한테 부담을 주게 되면 그건 거절해도 돼요. 그러나 부모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응? 본인 마음속에서 원망이 없으면 부모님 마음도 서서히 풀어집니다. 근데 본인 내면에 말이 안 통하니까 원망심이 있거든. 근데 그거부터 내려놓으란 얘기라. 그래야 부모님 마음이 좋아진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 자식 간은 천륜지도로 인연이 맺어진 거기 때문에 함부로 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었다. 부모가 끊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끊는 경우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서운해서 인연을 끊었다면 반드시 하느님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자식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모자라서 서운해가지고 인연을 끊었다. 그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부모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놔놓고 네가 가르쳐놓고 자식이 모자란다고 네 잣대로 인연을 끊었으니 그건 너의 책임이다. 해서 부모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인연을 함부로 끊는 짓은 절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랑 자식 간에 막 싸워서 집 나가야 하면서 그래요. 부모가 하는 말이 자식이 나가든 부모가 나가든 집 나가면서 예를 들어 부모가 너 오늘부터 끝이다. 내가 인연을 끊는다. 들어오지도 마라. 의절을 하겠다. 이렇게 부모가 말하면 부모한테 책임을 묻는 거고 자식이 집 나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다시는 안 보겠다 하면서 인연을 딱 끊고 나가. 그러면 자식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노부모가 내 뜻에 맞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거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쉽게 안 바뀌는데. 예? 여러분 마음 공부해도 쉽게 안 바뀌는데 마음 공부도 안 한 부모가 어떻게 쉽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바뀌기를 바라지 마라. 그 순간부터 갈등은 커진다.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피해가 안 되게끔만 행동을 하시면 돼. 저 윤임금, 순임금 아시죠? 순임금이 출천지 효자라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 순임금이 왜 출천지 효자를 하느냐? 아버지가 새 여자를 얻었어요. 이제 본 부인이 죽고 새 여자를 얻은 거예요. 계모지. 그래서 계모가 막 그 순임금이 너무 착하고 잘난 게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을 막 속삭속삭속 해가지고 저 아들을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이자 해가지고 저 지붕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밑에서 불 지르려고. 근데 순임금은 다 알아 이걸. 불 지를 걸. 다 알면서도 올라가. 아버지 말을 거스릴 수 없어 올라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큰 삿갓을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가요. 큰 삿갓 알죠? 이 큰 삿갓. 그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가.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르면 떼어내리려고. 근데 불 지를 거 알고 있어. 근데 올라가. 그리고 큰 삿갓을 두 개를 딱 가지고 올라가서 불을 확 지르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타 죽겠거니 하고, 잘 보세요. 타 죽었겠거니 하고 시신을 찾으니까 저 방에 와서 검은 고를 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작전을 세운 거야. 샘을 파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샘을 판 거예요. 근데 왜 샘 파는지 다 알잖아요. 이제 위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서 순임금이 시키는 대로 샘을 판 거야. 샘을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면 계속 옆에 굴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구멍은 요런데 요렇게 요렇게 옆에 굴을 파는 거야. 그럼 위에서는 안 보여 옆에 굴이. 근데 어느 정도 한 길 넘게 들어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만한 돌을 갖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발작 소리가 딱 나는 걸 알고 돌 던지겠구나 알고서 탁 피한 거야. 이렇게 돌이 쿵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선 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또 방에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순임금이 피했죠. 그럼 부모가 죽이려고 한 데서 죽는 게 효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어리석은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죽어주는 게 효냐? 그렇지 않다. 어리석은 부모가 잘못되게 시킬 때 그걸 따르는 게 효는 절대 아니다. 부모님이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위해를 가하든 아니면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무슨 피해를 주든, 응?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시키든 이럴 때 그걸 따르는 게 효냐? 그렇지 않다. 내가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행하는 게 효예요. 순임금도 거기서 맞아 죽는 게 효가 아니란 얘기라. 근데 흉내까지는 낸 이유가, 흉내는 내야만이 그 아버님 뜻을 따르는 흉내라도 내야만이 그래도 아버님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와야 언젠가는 깨달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명을 따라서 흉내는 냈지만 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천자가 되었어요.
중국의 임금이 된 겁니다. 황제. 천재가 되고 나서 이제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알아서 잘 모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훗날 후인들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순임금 아버지를 고수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고수. 고수가 뭐냐면 눈멀고자.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출천지 효자 성군 역대 성군을 몰라보고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고수라고 붙여놨다니까 후인들이. 그것처럼 우리가 순임금의 효심이라든가 덕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노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살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효고 내가 부모님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이지 내 잣대에 안 맞는다고 싸움질을 하는 것은 이건 효가 아니다. 절대 부모가 내 뜻에 맞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그 부모와의 관계를 부렸는데 이건 도망갈 수 없는 관계예요. 본인이 효심이 있다면 효심이 없다면 할 말이 없지만 효심이 있다면 도망갈 수 없는 인연이다. 효심이 있다면 모든 걸 품고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모든 걸 따르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